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인 고독 완치 훈련입니다. 노인 고독. 고독이란 말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게 이제 외로움이 있죠. 네, 고독과 외로움은 거의 같은 말인데요. 약간의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독은 이제 상황. 네, 상황에 더 가깝고, 외로움이라는 것은 느낌, 마음의 느낌, 이게 조금 더 가깝죠.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홀로 돼서 쓸쓸하고 외롭게 느끼는 마음, 이게 이제 외로움 또는 고독입니다. 고독의 상황이 있고 외로움의 느낌이 있다. 이게 뭐 어떤 게 많을까요? 네, 이 고독할 상황이 많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고독할 상황 이게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독의 상황과 외로움의 느낌은 이게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독할 상황,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든다면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네, 혼자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고독하겠죠. 네, 아무하고도 말도 못해요. 또는 내가 뭐, 외국 유학을 갔어요. 아니면은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이럴 때도 이제 내가, 외로움을 느끼겠죠. 뭐 또 비근한 예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했을 때 네, 이럴 때도 그 사람이 거의 전부였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요새는 이제 따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가 뭐 학교건 직장에선 따돌림을 당해요. 그럼 나 혼자 되잖아요. 뭐 이럴 때도 이제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이제 고독할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요새 그 1인 가구라고 들어보셨어요? 1인 가구. 네. 1인 가구가 이게 이제 노인들은 독고라 그러잖아요. 독고. 근데 독고란 말하고 1인 가구라는 말하고가 이게 같은 말입니다. 네, 1인 가구가 독고거든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따로 독고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 1인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은 이제 연령대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뭐 70대 이상이 있다고 치죠. 그럼 같은 연령대에서 독고 또는 1인 가구로 사는 율은요. 오히려 노인보다는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독고 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살기죠. 네, 혼자 살기, 혼자 놀기, 요새 이제 뭐 이런 말들 있죠. 혼밥, 혼술, 뭐 혼맥이라고 하더라고요. 혼밥은 혼자 밥 먹기고, 혼술은 혼자 술 먹기고, 혼맥은 혼자 맥주 마시기. 이게 이제, 이게 외로워서, 외롭다면 이런 거 못하겠죠. 네, 이게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먹어도 외롭지 않고 외로울 것 같죠. 상황은 혼자 하니까 외로울 것 같지만 고독의 상황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논다는 거죠. 이거는요 선택입니다. 네, 내가 선택에 의해서 내가 혼자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즉 고독할 상황 같지만은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네, 고독하지 않을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사실 이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나는 이미 가족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뭐 동료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는 고객도 있어요, 소속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로움을 느껴요. 네, 그걸 이제 군중 속의 고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필요한 딱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필요로 할 때, 네, 그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많다고, 네, 이 사회가 다 나를 갖다가 관심을 가져준다고 내가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이제 다 아셨죠? 노인 고독을 갖다가 왜 문제시 하느냐. 네, 노인들이 고독하다고 할 때는요, 그냥 고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인들은 질병이 있고요. 대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질병의 가능성이 더 커지죠. 네, 그래서 질병이 같이 있습니다. 아픈 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빈곤한 노인들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겹쳐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노인 고독이란 말을 덧붙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주 뭐 이렇게 흔하진 않습니다만은 고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는 본인이 죽은 거를 아무도 몰라요. 이제 일본에서는 그걸 무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고 없이 혼자 죽은 사람. 네. 근데 그게 죽을 때를 아무도 모르고 죽고 나서 뭐 1주, 2주, 3주 뭐 심하게는 몇 개월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듣잖아요. 네, 노인 고독사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인 고독을 더 문제시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 고독은요, 많은 그 뭐 국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네,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들, 종교단체라든지 뭐 봉사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요. 네, 그래서 이걸 복지의 문제로 보고 또는 관심의 대상으로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얻게 만들려고요. 자꾸 이제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복지사 또는 이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또 각종 그 종교단체나 또는 봉사단체에서도 이 자원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접촉도 하고 가서 일손도 도와주고 이런 걸 하죠. 이렇게 복지 또는 관심을 갖다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사자의 입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노인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물론 고맙죠. 네, 관심도 가져주고 방문도 해주고 와서 뭔가 챙겨주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긴 한데요. 이게 이제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관계죠. 내가 원하는 관계, 내가 하고 싶은 관계는 뭐 가족 관계, 친구 관계를 원하지만은 이건 복지 관계거든요. 네, 복지 관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원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게 지속적인 관계가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맙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혼자 사는 거, 이게요, 노인들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1인 가구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경우도요, 이게 선택입니다. 본인이 어떤 이유든 간에 선택을 한 거거든요. 꼭 누구의 방문이 꼭 달가운 것만은 고맙긴 하지만은 뭐 100% 달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노인 고독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노인이 혼자 사는 원인. 네, 그게 문제라면은, 네, 혼자 사는 원인의 가장 큰 거는요, 1번은요,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일이 있으면은 되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일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없고, 이제 우리들한테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돌봄이라는 게 있어요. 돌봄 누굴 돌보냐면 이제 대개는 손주를 돌보죠. 가족을 돌보거나. 그런데 그것마저 없는 겁니다. 돌볼 이 아이들이 없는 거거든요. 또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봉사가 있어요. 근데 봉사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할 일이 아예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 만나기를 꺼려해요. 어떤 이유든 간에 노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조금은 이제 외골수가 되잖아요. 나하고 좀 다른 거를 갖다가 이게 참지를 못해요. 좀 나하고 성격이 다른 이러면 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를 자꾸 꺼려하는 거죠.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지도 못하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프고 또 빈곤하고 이런 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프니까 또 일을 못하고 또 아프니까 짜증나니까 또 사람들 못 만나고 이게 이제 서로 악순환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계속 맞물려 가지고 악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노인 고독의 진짜 이유죠. 자, 이제 노인 고독의 원인을 알았으니 완치료는 해볼까요? 네, 여지껏은 노인 고독을 갖다가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면은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노인 스스로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이게 이제 진짜 방법이죠. 진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첫 번째는요, 당연히 원인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일 새로 하기입니다.
네, 일 새로 하기. 내가 아파 죽겠고, 내가 정말 지금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요새는요, 노인들이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지나가면서요, 정말 꼬부랑 할머니예요. 네,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고 정말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많이 고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그 일하는 분들의 일하는 노인들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요, 일을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하세요. 뭐, 그게 뭐 많은 보상을 주든 안 주든 혼자 하든 함께 하든 어떤 일이든 가리지 말고요. 그런데 뭐 갑자기 아파 죽겠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조그만 일이라도 찾으시면은 반드시 있어요. 네, 그 일을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첫 번째 일하기입니다. 두 번째, 이게 어려우시면은요, 새로 배우기를 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일의 준하기거든요. 요새는요, 가르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밖에만 나가보면은요, 다 이렇게 현수막이 있어요. 무슨 강의를 한다, 무슨 모임에서 무엇을 가르친다, 뭐가, 어느 분이 와서 뭔가, 강의를 한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놀기도 가르치고, 인터넷도 가르치고, 교양도 가르치고, 뭐, 별거 다 가르쳐요. 네. 뭐,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참가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네. 이게 또, 방법이 되거든요. 새로운 거 배우기. 네. 세 번째가요. 남과 어울리는 게 자꾸 싫다 그랬잖아요. 네.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남과 어울리기. 예. 남과 어울리기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게요.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기입니다. 네, 이미 사실은요, 그 독거노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가족이 다 있어요. 사실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연락을 안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가족들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요. 친구들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내가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세요. 네, 의외로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나를 화나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반기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 중에, 그래도 일부는 나를 다시 반겨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새 친구를 사귀세요. 아, 내 나이에 무슨 이제 친구를 사귀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주위에 널린 사람들이 제 친구고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다 친구를 원해요. 네, 내가 친구하자 그러면 나를 친구하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하고 좀 다르기는 해요. 여러 가지로 생각과 태도, 행동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다를수록 더 친구로서는 더 좋습니다. 같은 친구보다는 네, 새 친구를 사귀시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미 이 복지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부가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아니면은 뭐 종교단체, 봉사단체 이걸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미. 네. 그냥 수동적으로 응하지 마시고요. 고맙다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일자리도 찾고, 또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친구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일부러 모임과 소속을 가입을 하세요. 네. 근데 다또 모임이 있어요. 조금 뭐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도, 안 맞는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냥 참가를 하세요. 어떤 모임에도 참가를 하고, 그게 동창회가 됐든, 향후회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은 그냥 경로당이 됐든, 뭐가 됐든 모임에 참여하세요. 또 소속도 만드세요. 그게 뭐 교회가 됐든, 절이 됐든, 성당이 됐든, 아니면 다른 단체가 됐든, 이렇게 소속을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일이 생기고, 배움이 생기고, 친구가 생깁니다. 이렇게 뭐든지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갖고 있던 고통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빈곤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요. 아무래도 더 도와주는 사람을 더 만나기 때문에 또는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더 벗어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악순환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독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다. 그것이 다시 이제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는 거는요, 상황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혼자든 함께든 원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하세요. 예, 그러면 외로움과 고독은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